얘기만 해도 입이 똑 벌어진다. 게다가 익살스런 동작에 줄넘기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다이빙까지. 보는 즐거움까지 더한 고난도 묘기 다이빙 펼쳐지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스턴트 다이빙의 하이라이트로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인데, 하늘 위로 몸을 던지니 시원하다 못해 간담이 서늘할 정도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제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고요. 13년 살아온 평생 동안 제일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강원도 평창 아름다운 동강 줄기를 따라 질근 떠오르는 비서지가 있었으니 이 삼복더위에 장화에 헬멧까지 꽁꽁 싸맸다. 저기 깊숙한 시원한 곳에 가려고요.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동굴. 여름 비서지로 흔하디 흔한 게 동굴이거늘 유별나다 했더니만,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동굴 안의 풍경 실로 놀랍다. 백룡 동굴입니다. 예. 천연기념물 260호고요. 예. 자연을 그대로 접하면서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굴복을 장비를 갖추고 들어갑니다. 밖과는 20도 이상 차이나는 시원한 동굴을 불빛 하나의 의지에 탐험하는데, 앉아서 올 7월 34년 만에 일반인에게 첫 개방. 제한된 인원에 한해 탐방이 허용된다. 아, 왜 웃으세요? 내 말로 귀였어요. 저 죄송한데 카메라 좀 막아주세요. 카메라 좀 막아주세요. 자연 그대로의 동굴이다 보니 오르락내리락 보통 일이 아니다. 특히 동굴 최초 발견자가 뚫어놓은 일명 개구멍은 최고의 난코스. 보복 자세로 간신히 통과하니 어둠 속에서 백룡동굴이 그 진가를 드러냈다. 5억 년간 물방울이 떨어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대형 석주와 석순. 별천지라 불릴 만큼 절경을 자랑한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 보는 건 처음 봐요. 예.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작품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 특히 달걀을 깨놓은 듯한 달걀 프라이형 석순은 백룡동굴의 백미로 꼽힌다. 시원하고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더위도 피하고 자연의 신비도 느끼고 정말 최고였어요. 불볕더위에 지친 목포 시민들의 피서 1번지. 무슨 소리 몰라요. 바바바바박. 목포 앞바다에 분수가 떴다. 바다 위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음악 분수라는데, 최대 높이가 한 70m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이기에 앞서 최종 점검. 리허설이 시작됐다. 3, 2, 1, 큐. 200여 개의 물기 등에서 시원스레 내뿜는 물줄기. 아파트 25층 높이까지 치솟는 물줄기는 웅장하기까지 한데, 밤이 되자 바다 음악 분수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니, 낮에부터 와서 이렇게 밀려와서 징하여 딱 팔팔 흘러 그냥.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여름밤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져 바다 위에 펼쳐진 환상의 분수쇼. 시원하게 치솟는 물기둥에 열대야도 사라진다. 찜통 같은 폭염을 피하는 비서법도 천차만별. 올여름 보다 짜릿하고 색다른 피서로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 일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극한 환경과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00도 펄펄 끓는 유리가마를 이용해서 조명을 만드는 이들부터 40m 절벽이 일터인 사람들까지 사선을 넘나들며 일하는 위험천만 직업의 세계, VJ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한계와 두려움이란 없다. 사선을 넘나들며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상상 초월 위험천만 직업의 세계가 지금 펼쳐진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유리 제품 생산 공장. 뛰어 뛰어 뛴다고. 겉보기에 예쁘게만 나왔던 유리 제품들,
사람들의 뜨거운 노력이 뒷받침돼 만들어지는 것인데 쉴 틈도 없이 뜨거운 유리에 살을 맞대고 일하다 보니 실내 온도는 무려 40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종류 다양하니 이 밖에도 화장품, 양주병 등 실생활에 쓰이는 유리 제품의 탄생지가 바로 이곳인 것이다. 가동이 아니고 수동이다.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뜨거운 유리를 다루다 보니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데 낮춰. 매 순간순간이 위험하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유리 조명에 바람 불어넣기. 유리가 완성되기 전까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어야 하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베테랑도 힘들어하는 기술이란다. 한번 갔다 오면 하겠거리죠 뭐. 이렇게 하나의 가로등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있는 힘껏 불어넣는 유리공들. 사력을 다해 더위와 싸워가며 하는 작업이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는데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건 선풍기. 비록 더운 바람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그것마저 고마울 따름이다. 어? 선풍기 틀어놓고 하니까 일을 하지. 이걸 선풍기 전기 금방 나가면 다 뛰어나가야 돼.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땀으로 샤워를 하는 수준이라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만 약 6리터. 그것마저 모자라 식염 포도당까지 먹을 정도라는데 또 일하다 보면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덥게 앓으면은 탈수 현상이 나가지고 더운 날씨에 제품마저 불량품이 나와 버리고 자신의 영혼이 깃든 제품을 깨야 하는 심정이 부족한 마음 안 좋겠어요. 안 좋죠. 힘들게 해갖고 유리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신문지를 성형 틀 안에 넣어주는 과정도 이 힘든 작업에서 예외일 순 없는데 좁은 공간 속 코앞에서 뜨거운 유리와 연기를 피할 수조차 없다 보니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기 일쑤다. 눈도 매웠고 콧물도 나오고 그래서 온몸에 남은 것이 바로 유리 작업으로 인한 화상 흔적. 맞는 걸 힘써. 손마디마다 있는 굳은 살에서 그간 세월의 고충이 느껴진다. 이곳 유리공장 모든 작업의 시작인 가마. 이곳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마 앞에서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항아리 교체하는 거 깨져갖고 1500도의 고온에서 유리를 녹여야 할 도가니가 깨져버린 상황. 자칫 잘못하면 오늘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유리공장 최대의 위기다. 서둘러 맨몸으로 도가니 교체에 나선 사람들. 나와. 일이라고는 하지만 1500도의 고온을 맨몸으로 맞서자니 물과의 사투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그렇게 애태우던 도가니가 나오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분주해진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아유, 죽겠죠. 아, 집에 가는 사람들도 그냥 있어요. 이러다가 더워갖고. 하지만 아직 숨 돌리기엔 이르니 바로 1500도의 가마에 새 도가니를 다시 넣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야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공사인데. 깨지고 눕는 거 있고 내 일 작업에 또 유리가... 작업 유리가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교체할 도가니를 가마 안에 넣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불이 새어나올 길 없이 진흙으로 마무리를 하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도가니 교체 작업도 드디어 끝이 나는데. 그러지 뭐. 아, 다 가족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도가니를 교체하기 무섭게 유리물을 떠서 서둘러 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데 웬일인지 유리물을 자꾸만 모으는데 바로 이곳만의 별식인 유리물표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것이다. 온도가 엄청 높아갖고 우리 금방 끓여요 이거. 비록 라면 한 그릇일 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맛이다. 땀 흘리고 나면 흥이지는데 이런 거 먹고 나면 꿀맛인 거야. 한편에서는 새로운 작업이 준비 중인데 샘플 잡으려고 갖고 와요. 제품이 계속 개발을 해야죠. 이렇게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해가는 유리공장 사람들. 땀 흘려 정직히 만들어낸 등이 이들의 미래를 점차 밝혀주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걸려있으면 와서